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녁 식사들은 하셨죠? 저도 뭐랑 먹었을까요? 비지찌개랑 먹었어요. 비지랑 고기랑 김치랑 넣고 찢어서 맛있게 먹었어요. 오늘 9시 출방은 쉴 거예요. 내일 김장도 해야 되고, 또 우리 손자들이 할머니한테 내려가면 참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데, 할머니가 우리가 가서 같이 놀고 싶은데, 할머니 또 방송하지 않을까,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 손자랑 오늘은 같이 놀 거예요. 그래서 오늘 밤 9시 방송은 쉴 겁니다. 날씨가 어제보다 조금 괜찮아졌죠? 그래서 추워요. 감기 조심하시고요. 다들 김장은 하셨는지 모르겠어요. 저는 내일 김장을 합니다. 언니랑 같이 김장을 해요. 마코 언니가 배추를 이따만큼 또 절여서 주고, 우리 언니가 또 이따만큼 또 절여서 오고, 김금숙 선생님이 또 이따만큼 주셨고, 이래가지고 저는 원래 배추복이 터졌어요. 김장 맛있게 해서 겨울 내내 맛있는 밑반찬이죠. 우리가 대한민국의 대표 음식이 김치죠, 그죠? 맞아요. 유산균도 많고, 예전에 장독에 이렇게 묻어서, 제가 클 때는 장독에 묻어서 이렇게 먹었던 거 기억이 나요? 물을 젓가락에 뒤에 콕 찔러가지고 그렇게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. 저는 요즘에도 김치에다가 물을 이렇게, 예전에 제가 클때 먹었던 그 크기로 이렇게 컬 잘라가지고 그냥 김치 속에 넣어놔요. 그게 또 사근이가 그렇게 맛있더라고요. 우리 유치님들, 뒤에는 제 사진들이에요. 예쁘죠? 제가 30대 때 사진인데. 세월이 이만큼 흘렀네요. 가는 세월 어떡하겠어요? 그 속에서 우리는, 좋은 일 많이 하고, 기쁜 일을 많이 찾아서 행복을 누리지 않을까 싶어요. 얼마 남지 않은 12월, 2022년도 12월 달 초예요. 좋은 생각 많이 하시고 행복 가득하시기 바랍니다. 내일 만나요. 사랑합니다. 우리 또 만나는 날까지. 내일이면 만나는데, 굉장히 오래도록 못 보는 듯한 그런 마음은 왜이죠? 좋았던 일, 안 좋았던 일. 원래는 12월 달에 다 털어버리고 새로운 시작, 좋은 일들을 많이 가득가득 담아야 되겠죠? 그래요. 최선이가 부족한 게 많아도 우리 유치님들 그래도 최선이를 토닥토닥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시고 정말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저 또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유치님들하고 우리 스패너분들 생각하면 저는 진짜 자다가도 감사합니다, 고맙습니다 이 소리가 그냥 저절로 나오더라고요. 최세은이가 뭐라고? 이 최세은이가 뭐라고 이렇게 많은 사랑을 주시는지 정말 그런 생각을 해보면 너무 감사하고
고마워요. 감사합니다. 내일 밤 9시에 만나기로 하고요. 저는 오늘 밤에는 손자들과 우리 아들, 며느리랑 같이 놀 거예요. 오랜만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요. 또 만나요. 사랑합니다. 겨울이라서 밖에 보니까 달이 밝더라고요. 겨울밤. 좋죠, 그죠? 겨울이 있어야지 또 봄이 오니까. 사랑합니다, 우리 유치님들, 스페너 분들, 고맙습니다. 행복한 밤 보내시고요. 또 만나요. 사랑합니다. 안녕.